북한은 오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로 공개적으로 약속한 비핵화 과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준 건데 이걸 앞세워서 회담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미국의 어떤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는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내민 카드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5월 중 실행할 것이라며 당시 초청하겠다고 한 전문가는 부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5월 안에 공개적으로 갱도를 폭파하겠다는 약속은 지킨 겁니다. 풍계리 폭파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의 사실상 첫걸음으로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알리는 선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짜는 아닐 거라고 말합니다. 북한이 선제적인 행동을 보여줌을 해가지고 미국 또한 체제 보장에 대한 선제적인 행동 한두 개 정도 보여주고 요구하는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막판 힘겨루기가 예고된 상태에서 자신들의 첫 비핵화 행동에 미국도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라. 즉 북한 체제 유지를 담보할 조치를 더 강하게 요구할 거란 분석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